안녕하십니까. 바텐더 김성원입니다. 요즘에는 전통주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 전통주의 붐의 중심에는 화요. 화요가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거나 축하를 표현할 때 케이크를 선물하곤 합니다. 따라서 전통주의 붐을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화요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자 화요 케이크라는 칵테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요는 깨끗한 쌀과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만들고 감압식 증류 방법을 사용하여 불맛을 최소화하여 순수한 쌀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 45ml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림은 과거에는 구하기 어려워 접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대중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965년 시행되었던 양곡관리법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고 다시 대중적으로 돌아온 전통주를 표현하였습니다. 크림 40ml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는 건강함을 기원하는 재료입니다. 화요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며 15ml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퓨어케인 시럽은 케이크의 당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30ml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들어갔습니다. 플라스에 물기를 없애준 후 쉐이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다를 위에 탑업하여 케이크와 같은 텍스처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 장미꽃과 레몬을 사용하여 화요의 꽃길을 기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케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